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형수학학원에서 월말평가를 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형학원은 매일 라이브 테스트라는 쪽지 시험을 보고요, 월말에 한번 월말평가를 보는데요, 월말평가가 끝나면 성적표가 나온답니다. 이번 9월에 월말평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자뿌랑이는 과연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부끄럽지만 제 성적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는 이번 월말평가에서 95.5점을 받았고요, 과제 점수랑 합쳐서 87.5점을 받았습니다. 월말평가는 최고 점수가 95.5점인데 제가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이제 3개월 정도 학원에 다녔는데 이번 시험에서 제가 우리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최종 성적도 반 평균이 81점 정도 되는데 제가 월말평가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보다 6점이나 높았어요. 하지만 저희 반이 탑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는 두 개 정도의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만큼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두 문제의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적부랑이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꿈을 위해 파이팅해요. 그럼 안녕!